모두 반이루 안녕하세요, 달곰 여러분. 왜 이렇게 만두 찐빵이지? 오늘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12시 30분이고요. 지금 12시 30분이고 12시 30분이래. 10시 30분이고 농협 물류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틀 차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지금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지금 밖에 오늘 또 3월 2일인데 꽃샘 추위인지 뭐식인지 엄청 한 영하 7도 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실내 작업이라서 그렇게 거시기 하고 아무튼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달곰이들 절대 지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긍정화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예? 아이, 고생 많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경비 선생님이 되게 스윗하시네. 되게 스윗하게 막 경례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경례 이렇게 하시면서, 아우,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시는데 연예인 아니에요. 아우, 추워. 연예인 아니에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겠다. 지 혼자 아니 경비 아저씨가 계실 줄 몰랐거든요. 몰라서 이거 브이로그 분량 만들려고 이거 찍으면서 연예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창문 딱 열려가지고 하지만 유튜버에겐 어쩔 수 없는 숙명 아니겠습니까?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유, 주름이랑 뭐 이렇게 자글자글. 필터를 해도 이 모양. 필터를 했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 그러니. 아유. 아! 아, 제가 또 이런 거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 이런 것도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핸드폰 케이스 보세요. 낡고, 때타고. 일 잘하고 오겠습니다. 바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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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바니루. 바니루. 반종 여러분들, 일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아, 진짜 일이 좋은 게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아, 빨리 가서 집 가서 자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아이고. 농협아, 고마워. 내 은인이야. 빨간불. 인생 자체가 빨간불. 긍정화법 아니야. 빨간불이 있으면 파란불도 있지. 근데 평생 빨간불 영원히 빨간불. 와, 그림이 예술이구만. 빨불. 초록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느라고 제가 일하는 장면을 못 찍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오면 따끈한 트럭이 오면 그 지게차로 이제 농산물들을 떠서 이 커다란 창고에 가운데 이렇게 쫙 가요. 그러면 그 양옆으로 쫙 팔레트들이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뭐 30몇 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배하는 거예요. 종이를 주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완숙 토마토 1번에 8개다. 그러면 박스들로 돼.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박스들로 켜켜이 쌓이는데 1번에 8개다 하면 1번으로 8박스를 가는 게 아니라 이한 박스 안에 뭐 토마토가 뭐 4봉다리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 박스에 네 봉다리 들어있으니까 1번에 두 박스가 가는 거예요. 두 박스 갔죠. 근데 뭐 토마토도 찰토마토, 완숙토마토, 머시기토마토, 머시기토마토 그리고 뭐 딸기도 털향 딸기, 킹스베리 딸기, 머시기 딸기 이래서 그걸 일일이 막그 바코드를 대조를 해가면서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숫자 몇개 이렇게 해서 쌓는 거예요. 쌓아서 거시기 하는데 제가 또 워낙 일 자체는 너무 쉬운데 몸이 편한데 제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택배 상하차 몸이 힘들고 싶어서 간 거라서. 나 때, 솔직히 저때 택배 상하차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입다가는 트럭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이는 일반 승용차 막 몇백 일이 되는 그거 시기에 레일을 쭉 넣어서 그 안에 진짜 사람 두 명 들어가서 진짜 막 허리 펼 새도 없이 막 완전 노예처럼 일하고 제가 20살 때 그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좀 정신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건데 그 진짜 그 노동 강도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그때는 택배 상하차가 진짜 힘들었는데 거기서는 바로 저 20살 때 진짜 관리자가 진짜 미친놈이 막 쌍욕을 했거든요. 저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직도 얼굴 막 머리도 없고 내 머리에 여기에 점 있고 제가 사당역에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갔던 그 현장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에 점 있고 머리 깜빡이 지금 만나면 진짜 바로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다른 데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농협에 가니까 와 너무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원래 의도랑은 좀 다른데 놀러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노동 강도는 편했다. 근데 다만 계산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7번에 뭐 7번에 토마토 40개다. 7번에 토마토 40개 갖다 놔야 돼. 그럼 한 박스에 토마토가 뭐 4개면 편해요. 10개 갖다 놓으면 되니까 10박스 갖다 놓으면 되니까 토마토가 3개씩 들어있으면 40개 갖다 놔야 되면 15박스 사무실 가면 돼. 14박스 3사고 13박스 하고 13박스를 갖다 놓고 하나를 따로 빼서 아무튼 그 계산을 하느라고 거시기를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밤에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도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바로 자게 되고 오히려 잠을 못 자는데 더 몸이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술을 안 먹고 잡생각도 안 들고 그냥 누워서 기절하자마자 눈 뜨면 바로 카페로 출근하고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알바 자리 너무 잘 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달고미들 더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주고 더 단가도 더 낮추고 보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브이로그 자주 올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 5일 정도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브이로그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브이로그,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올려놨는데 모든 브이로그가 오늘 같진 않습니다. 재밌는 편도 많으니까 다른 편도 한번 봐주시고 쇼츠도 봐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루.